아이고, 그럼 그리고 얼마나 또 좋습니까? 봉사자도 그냥 우르르 왔다 나가는 게 봉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못 오게 돼요. 맞아요. 네,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그래 할 겁니다. 봉사자 교육을 뭐 3개월이면 3개월, 6개월, 6개월을 해서 나는 6개월을 봉사를 하고 싶다면 교육을 받아서 여기 환경에 대한 거, 가정집하고 틀리다는 것도 알고, 인지를 예, 그리고 하고, 밥 주는 것도 배우고, 기본적인 미용도 배우고, 미용도 걔가 안 다치게 할수 있는 미용 있잖아요. 우리가 여기서 쇼 미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빠르고 스트레스 안 받고 걔안 다치고, 내안 다치고, 걔한테 안 물리고, 그런 미용도 배우고, 목욕시키는 것도 걔가 싫어하지 않게 사람마다 바뀌면, 손이 바뀌면, 누구는 얼굴에 바로 물부터 뿌려, 거품부터 내고, 누구는 몸부터 씻기고, 걔가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당연히 거부하죠. 그 방법도 대화의 똑같이 예, 부분을. 가르쳐서, 그리고 기본적인 피부병은 어떤 게 있고, 어떻게 치료되고 이런 게, 치료는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, 의학 분업이 돼서, 예전에 우리가 다 했지만요. 그렇죠. 지금은 예, 분업이 되어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적으로 할수 있는 피부병 있잖아요. 아까 말한 것처럼 뭘 지원받아서 하고, 그런 거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부분은 교육을 받아서 케어를 할수 있는, 말하자면 간호사 역할을 할수 있고, 관리사 자격증, 관리사 역할을 할수 있는, 전문 간호사는 아니더라도 관리, 간호,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거 배워서, 또 이, 교육적인 거, 이런 거, 또 개를, 유기견을 이해하고 아픔을 좀 보듬어 주고, 아프다고 해서 또한 마리 이렇게 감싸주면, 다른 개가 왕따를 시키고 물어버리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내 마음과 달리, 내 마음은 정말 보듬어 주고 싶지만, 나중에 그게 나쁜 영향이 오잖아요. 걔들이 물어버릴 수도 있고요. 그런 걸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좀올수 있게 교육 과정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, 그렇습니다. 저는. 고맙습니다. 아, 저한테 고마울 부분이 아니고, 맞는 말씀 하시니까 제가 이제, 이렇게 아시는 분이 참 없었습니다. 제가 지금, 촬영하면, 죄송합니다. 이래 촬영하고 오면, 이게 딱 스케치를 짜가겠어요. 그 짜를 짜져갖고 그 안에서 만들라니까 내가 막 팍팍 튀는 거예요. 그러면 홍보를 해준다니까 할수 없이 그에 따라가야 되는데, 이거는, 이 동물 보호소를 갖다가 어느 틀에 딱 맞춰갖고 촬영하는 건 절대 그건 잘못됐다 저도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여기 채널에 나왔는데 이곳에 생각합니다. 와서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신 산 증인이잖아요.